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자, 금융주 중에 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거다 가장 기대가 컸던 종목인데 일단은 포함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저 주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KB금융 같은 경우는 밸류업 지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가장 포함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았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매물이 출회됐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 가장 높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업종 내에서 가지고 있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펀더멘털 훼손이 전혀 안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올해 그 실적은 일회성 요인이라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는 호실적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금융업종 중에서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PBR이 0.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됐다라는 점은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런 그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에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밸류업 지수 처음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또 한국거래소에서 또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종목을 또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한번 노려보고 정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